네, 이 앞에 저희가 데스포르치 쌍루이스 KT1인가요? KT1 프로인가? 이 제품을 프로 1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저희가 저 TFR을 리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TFR 중에서 사용 편의성, 그러니까 축구화라고 해서, 이게 축구화라는 특수한 경기 목적의 기능화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축구화에 요구되는 그 다양한 특성, 그러니까 경기의 특성이 축구화에 잘 반영이 돼서 그게 실제 경기에서 어떤 기능적 특성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 이제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어떤 축구화로부터 기대하는, 기능성, 경기력 향상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뷰하는 내용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기능성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배제가 되죠. 왜냐하면 축구 실력이라는 거는 축구화가 좌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실력 자체, 능력 자체가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화는 거기에 굉장히 보조적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어서, 축구화를 통해서 개인의 기술을 향상시킨다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리뷰, 저희 채널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리뷰할 때 항상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착용 편의성입니다. 그 착용 편의성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역시 이제 신발의 라스트,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아웃솔의, 형태,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인의 촉형과의 매치 부분,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아슬레타 A005 C3, 그 다음에 어저께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데스포르치 쌍루이스, 이 세 가지 제품이 사실상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그 TFR 중에서 그래도 사용 편의성이 높은 제품으로 저희가 C3와 아슬레타를 했고, 거기에 이전에 한 2년 전인가요? 뭐, 우리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이 리뷰를 했던 이제, 캄피네스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거는 이제, KT1 프로 제품인데, KT1 프로 제품의 리뷰를 저희가 어저께 해드렸을 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핏 감은상에서는 이제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의 터프화 버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프화 버전 치고는 이 난넥스라는 실리콘 폼이 중창 전체에 걸쳐서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에바가 두텁게 미 중창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솔에도 추가적으로 그 쿠션 양식들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전반적인 신발의 쿠셔닝 감은 굉장히 뛰어난 제품에 틀림없는데, 문제는 지나친 쿠셔닝일 경우와, 그 다음에 이게 적당한 쿠셔닝이다, 아니면 쿠션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각 개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쿠셔닝을 좋은 쪽으로 선택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쿠셔닝이 없는 쪽, 아니면 너무 지나치지 않은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마다 이 선호도 갈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쿠셔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일반적인 도식은 저희 쪽에서 보면 성립하진 않아요. 제 리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데스포르치, 그 다음에 C3, 아스레타, 이 세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서 각각 어떻게 조금씩 다르고, 어떤 점이 서로 장점이고, 어떤 점이 서로 약간씩 단점을 갖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포르치는 말씀드렸지만, 뭐, 이전 리뷰를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쿠셔닝 부분, 이 난넥스 실리콘 폼이 들어가 있는 높은 쿠셔닝 감이 신발을 신었을 때 딱딱한 그 풋살 그라운드를 고려를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인조잔디가 꽤 굵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킵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신발 자체가 주는 어떤 쿠셔닝 굳이 기대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미드솔에 아예 쿠션 장치가 없는 스터드 축구화를 신었을 때 신을 수 있는 구장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 데스포르치의 쌍루이스의 KT1 프로 이렇게 제품이 갖고 있는 쿠셔닝은 다소 지나친 면이 틀림없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큰 경기를 뛰시는 분들 중에 그 큰 경기의 구장 상태가, 서페이스 컨디션 자체가 푸사라처럼 뭐 거의 터프 그라운드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천잔대가 아깝고 3세대, 4세대 중에서 굉장히 구장 상태가 좋다고 하면, 이 신발이 조금 더 물렁한 느낌, 물컹한 느낌이 날 수도 있다. 개인에 따라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품과, 아슬레타 제품을 비교를 하면 어떠냐. 두 브랜드 모두, 이건 뭐 전형적인 토종, 일본 브랜드예요. 데스포르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종 일본 브랜드이고, 아슬레타는 실제로 토종 일본 브랜드는 아니고, 아슬레타 브라질이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라질에 이제 일본, 아슬레타 재팬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신발인데, 요 제품은 오늘도 제가 오전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착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착용을 했던 제품이어서, 오전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착용을 했던 제품이어서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제품은 뭐, 어저께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쿠셔닝 문제와 그 다음에, 저희 앞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왼발 라스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서, 제가 이 제품을 사무실에 있던 걸 어제 저녁에 집에 갖고 가서, 양말을 벗은 상태지, 끈이 이렇게 많이 풀려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끈을 최대한 다 벌린 다음에, 맨발로 신어봤어요. 왜냐면 이 맨발로 신었을 때, 이 쿠셔닝 느낌이 어떤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맨발로 신었을 때, 이 쿠셔닝이 얼마나 이게, 높은 쿠셔닝을 자랑하느냐 하는 거는 분명히 확인이 돼요. 맨발로 신었을 때. 양말로 신었을 때는 오히려 잘 못 느꼈는데, 맨발로 신고는 확실하게, 이 제품이, 쿠션이 갖고 있는 장점이 확인이 됐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이 아슬레타 A00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리뷰를 이미 1년 반 전에 했나요? 거의 1년이 넘도록, 전에 이미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슬레타는,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발이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착화를 했을 때, 최초 착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발을 우선 신었을 때, 신고, 벗고, 그 다음에 신었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세 단계에서의 어떤 종류도 신은 상태로만으로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발을 타이트하게 조운다든지 아니면 뭐, 제 길이상으로 255에서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이런 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신을 수 있다고 바로 경기장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문제는 이 데스포르치는 뭐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255 사이즈와 실제 신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일해 보이는 크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구조 차이가 핏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서 이 제품은 왼발 이 제품의 왼발을 신었을 때 이 제품의 왼발을 신었을 때는 이 제품은 왼발의 이질감이 너무 커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전 영상 제목처럼 과연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 발에는 지금 이 핏이 맞질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그리고 이 리뷰를 하는 이유도 이전 제품과 비슷하다고 하면 데스포르치 하나로 그냥 독립 영상으로 만들고 끝내면 되는데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시고자 고려하신다고 아니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비교에서 제품의 특장 증점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 차원에서 이 지금 비교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슬레타는 어떤 형태로든지 신발의 전체적인 이 패딩 부분이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두터운 식으로 두텁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모든 부위는 패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이 주는 안락함이라고 할까요? 예, 그게 굉장히 높아요. 다만 어퍼가 두껍기 때문에 얇은 어퍼를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다소 두텁다는 인상, 지나치게 두터운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요 정도 패딩, 천연 가죽이 사용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패딩이 두꺼운 형태는 저그 볼 컨트롤성에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캥거루 레더를 사용하고 있는 TM4나 아니면 아디다스 코파 제품들도 일정한 정도 두께 이상의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축구화는 뭐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가장 아슬레터에 많이 지적을 받는 거는 인솔 부분이 얇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딸려 사용 중에 딸려 올라온다는 이제 지적들이 계속 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 아슬레타를 신고도 뒤꿈치가 까지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슬레타 같은 TFR을 신는 경우에는 이 뭐 뒤에 물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고 인조 가죽이 사이드로 사용이 돼서 하이브리드 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 TFR는 기본적으로 미드솔의 이 저 쿠셔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아웃솔 이런 부분들도 익스터널이나 인터널 어떤 경우에도 힐컵이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성형성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성형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축구화를 TFR을 신었을 때 물집 경우는 생기는 경우가 적긴 해요. 그러나 개인 차에 따라서 이제 발꿈치, 뒤꿈치의 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뒤꿈치 테르라고 불리는 물집이 까지는 경우가 있죠.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상루이스는 신발의 지금 아웃솔 같은 걸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아웃솔은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작은 라운드형으로 쭉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트위스트 형태 그러니까 방향전환했을 때 이제 어떤 바 형태를 주는 구조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가운데 쉔크 강성을 지지해주는 플라스틱이 별도로 이렇게 이제 요 보이는 부분에 인저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힐은 여기에 쿠셔닝 양식이 여기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쉔크 강성은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에 그 플라스틱 중간에 있는 플라스틱이 있긴 하지만 쉔크 강성에서도 이렇게 굽이면 여기가 전반적으로 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신발은 어쨌든 그러나 이 데스포르치는 스터드의 형태가 블레이드 타입이 앞쪽으로 쭉 나와 있고 그 거기 중간중간에 라운드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앞쪽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 더 잘 보이실라나? 첫 번째 스터드가 굉장히 굵고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다른 브랜드 축구화들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 있는 요 첫 번째 스터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축구화 스터드에서 요즘 많이 보는 부분들이죠. 이런 식으로 툭 이 앞쪽에 불쑥 튀어나와 있는 데 비해서 다른 축구화들은 이 부분들이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 데스포르치 스터드만의 기본 특징인데 물론 플레이트 솔 플레이트의 전반적인 안정성은 이 세 가지 제품 다 굉장히 높은 게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이제 일본 이 풋살 브랜드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여기에 두터운 패딩과 이래서 전반적인 묵직한 감이 있다고 하면 데스포르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날렵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앞쪽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는 여기 이제 이 발 도입구 부분에는 어쨌든 약간의 패딩들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가 메쉬가로 되어 있죠. 메쉬로 되어 있어서 천에 굉장히 얇은 천도 그 천도 이제 메쉬 형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천과 그 다음에 이런 두께 것들이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아슬레타와는 큰 착화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두툼한 축구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얇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슬레타의 전족부 라스트 토박스 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일반 축구화들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둥그렇게. 이게 지금 제가 신었던 것은 앞쪽에 눌러져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신발 앞쪽에 전족부의 그 토박스 공간이 여기가 일반 축구화들처럼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데스포르치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가 평평하게 플랫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토박스 쪽에 전체적인 공간은 약간 낮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왼발에 애를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낮은 이 토박스 공간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조여지면서 타이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두 제품은 실질적인 착화감 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차이를 만들고 있고 데스포르치는 말씀드렸지만 난넥스가 들어가 있고 인솔에
보시면 이 난넥스라고 되어 있는 실리콘 폼이 여기서부터 안쪽까지 풀실렌즈로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짐을 방조하기 위해서 인솔 부분이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인 쿠셔닝을 위한 장치들이 또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슬레타랑 비교를 하면 쿠셔닝성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슬레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바의 두께, 미드솔의 전체적인 두께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축구화도 사실 쿠셔닝 상에서 우열을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쿠셔닝이 더 이게 더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신고 이렇게 눌러보면 맨발로 신어보면 이쪽이 훨씬 더 쿠셔닝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이 풋살화에 이 정도 정도의 풋살화 이 정도 정도의 쿠셔닝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졸 정도로 쿠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신 분들이 축구를 하다가 풋살 같은 걸 하다가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면 그 원인 대부분은 축구화에 찾죠.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발 같은 경우는 이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쿠션 조금 더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이미 자기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라운드가 딱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딱딱함에서 이제 딱딱한 신발을 신고 신었을 경우에 무리가 더 많이 간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대개 운동을 하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량이 평소 부족하거나 해서 실제적으로는 신발의 쿠셔닝에 의해서 무릎 통증의 완화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운동이 반복되면서 무릎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좌측, 뭐 왜 우측, 뭐 이런 십자인대라든지 이런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점점 통증이 완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실제로 한두 번 경기를 했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 무릎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 하는 것에 따라서 축구화를 교체해 와야 되는 상황인지, 쿠셔닝이 좋은 축구화를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리적 치료나 아니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별을 하는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 우선은 본인의 신체적 상태, 현재 피지컬 상태와 상관없이 축구화 교체 쪽으로 가죠. 근데 사실은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동 초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근육통 같은 것들,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근육, 인대, 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근육통 같은 게. 그러한 원인이 반드시 신발에 있는 거냐 하는 거를 우선 그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쿠션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어퍼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신발들일수록 신고 뛰면 발의 피로도의 축적이 굉장히 오래 진행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달리기화, 러닝화를 신는데, 러닝화의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일반 러닝화 중에 쿠션성이 되게 좋은 신발을 신고, 단순하게 어느 일정한 직선 거리로 되는 러닝을 하는 거 말고, 방향 전환을 많이 하거나 발 앞쪽 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식의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제 뒤꿈치가 닿지는 않죠. 지금 뭐 현대 마라톤 기술에서는 사실 뒤꿈치를 먼저 닿는 것보다 중쪽이나 앞쪽을 먼저 닿게 하는 스피드 마라톤 같은 것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뭐 전문 선수들은 그런 훈련을 따로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축구를 하는 경우에는 발에 이 발 뒤꿈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닿는 것보다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발이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발이 있으면 발 등뼈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가락 있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 축구화의 설계가 여기가 움직이고 여기가 잘 접히도록 하고, 대신에 예전에 그 푼트 플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리 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관절의 유연성을, 왜냐하면 과거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들은 여기가 단단한 우레탄을 쓰게 되면 그 단단한 우레탄의 기본적인 탄성 때문에 발의 피로도가 이 탄성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카본을 안 쓰는 거거든요. 카본을 쓰게 되면 고탄성이 되는데, 고탄성이 되게 되면 이 탄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사용돼야지 이게 굽혀지니까. 그래서 이제 발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지나친 쿠셔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스프린트를 자주 반복을 하게 되면 발끝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여기가 많이 움직이면서 이 쿠셔닝이 많은 경우에는 사람의 발이 이 어떤 특별한 지지대에 의해서 받쳐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말랑말랑 하면서 이게 같이 움직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발등 전체 뼈에 걸쳐서 이게 그 충격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만약에 이 맨발을 신고 축구를 오래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발을 신으면 공을 찰 때 발이 아파서가 아니라 발을 보호해주는, 발뼈를 지지해주면서 움직이게 해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큰데, 스터드 있는 축구화를 신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 있는 축구화가 만약에 천원 잔디에서, FG 스터드 모델로 신는 거랑 천원 잔디에서 이 터프화를 신고, 부드러운 터프, 쿠셔닝 있는 터프화를 신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 발의 피로도, 운동 직후에 나타나는 발의 피로도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TF화 쪽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스터드가 없는 쪽이 굉장히 편한 것처럼 느끼는데, FG를 천원잔디에서 신게 되면 FG 자체로는 천원잔디 자연 쿠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갖고 있는 미드솔과 같은 작용을 잔디 자체가 해주기 때문에 FG 스터드를 신고 천연잔디 좋은 잔디에서 뛰게 되면 실제적 스터드 압도 없고 대신에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발을 고정시켜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 스프린트를 하더라도 스프린트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그 FG 스터드 타입의 축구화가 이 축구화보다 발의 피로도가 훨씬 더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쿠셔닝이 많은 게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실제적 그라운드 환경, 특히 풋살화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풋살을 하는 구장 대부분이 굉장히 터프한 그라운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얇은 잔디를 보통 도포했는데 그 잔디가 카펫처럼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구장이라고 할 때는 단시간 내에 운동을 할 때는 이런 쿠셔닝이 실제적으로 발에, 발목, 무릎 이런 데 주는 피로도는 감소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닝화라든지 딱딱한 그 운동장에서 뛰도록 하는 신발의 쿠셔닝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런 관절, 뭐 발목, 뭐 무릎, 뭐 이런 거에 대한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전문 마라토너들이 40km나를 뛰고 그다음에 뭐 1일 평균 50km 이상씩 뛰는 훈련을 통하는 신발들은 그렇게 쿠셔닝이 뛰어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플레인지로 들어가 있는 러닝화도 그 카본 플레이트가 사용돼서 고탄성, 그러니까 리터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카본을 넣은 대신에, 카본을 넣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그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단단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로서 굉장히 두껍게 미드솔에 그 스펀지들이 들어가요. 중간 장치로. 그게 아니면 사실은 그 카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의 무게를 줄이는 게, 카본을 넣는 탄성을 이용하는 대신에 신발의 무게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식스, 예전에 전통적으로 사용, 인기 있던 모델, 뭐 타사 제펜이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 보면, 미드솔의 두께가 아주 두껍지도 않고 대신에 미드솔 중반에 이 쉔크 강성을 위한 장치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데스포르치는 이 상루이스 한에서, 상루이스 이게 KT 프로 1에 한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 높은 쿠셔닝을 잘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정도의, 어떤 정도 선호하는 정도의 쿠셔닝이 서로 조금씩 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되, 신발의 기본적인 라스트가, 이거는 누구나 신어도 신발의 최초 착화 상태에서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굉장히 그 신발의 어퍼 상부 디자인 자체가 유연하게 되어 있다 하면, 이 제품은 낮은 앞코와 평평한 플랫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발바닥 전체를 이 라스트에 잘 맞는 경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전체적으로 앞쪽 부분에서 그
뭐죠? 발을 잘 타고 그 해주는 그 핏감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신발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장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차적으로 여기에 뭐 메모리 폼이 들어갔고 여기는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신발 이 두 개가 보여주는 구조적 차이, 라스트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큰 착화감 차이를 만들어준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쨌든 이 데스포르치는 최초 착화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여서 제 경우에는 이쪽이 더 편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데스포르치가 이 C3랑은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 제품과 이 두 제품을 놓고 먼저 비교를 할 때 C3도 최초 착용 상태에서 새 신발을 받아서 발을 넣고 끈을 조으면 발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그러니까 신발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끈만 묶고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면 마치 오래 신었던 신발처럼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데스포르치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제 경우에 이 제품의 두 제품을 비교하면 쉔크 강성은 어떠냐? 아웃솔의 기본 디자인은 보셨다시피 이 C3를 갖고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세모 형태로 된 것들이 쭉 앞쪽과 사이드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굵게 이거는 이제 여기가 작고 여기가 굵게 되어 있는 거는 체중이 실리는 부위 그러니까 축구 경기의 대부분은 체중이 양쪽 발에서 바깥쪽 부분이 뭐 이쪽 그 지면을 그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가 이쪽 바깥쪽들이 안쪽보다 굵은 스터들이 쭉 배열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젤이 들어가 있고 뭐 충격 흡수 소재이죠. 그 다음에 중창에 미드솔이 폭넓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흰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쉔크 강성을 도모하는 그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굽혀도 여기도 아슬레타와 비슷한 정도의 쉔크 강성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쉔크 강성만 본다 그러면 여기 데스포르치가 가운데 흰색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여기를 잘라내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몰라도 이렇게 굽히면 이건 코파 문데아처럼 여기가 아예 움직이질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쉔크 강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신발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고 제가 그래서 이 축구화가 실제로 구조적으로나 모양으로 보면 이 제품이 마치 인젝터 같은 이런 제품을 그대로 그냥 창가리를 해서 창만 바꿔놓은 형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제품이 그래서 신으면 최초 신은 상태에서는 뭔가 전반적인 단단함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우리가 축구화로 딱 신으면 이걸 짚고 서는 거기 때문에 이 단단한 스터드가 주는 발로 전달해주는 스터드 앞 아니면 아웃솔 이 단단한 아웃솔 플레이트의 느낌이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넘어오게 되면 여기 단단한 스터드가 없어지고 고무창이 들어가고 쿠셔닝 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당연히 발이 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 미드솔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TF화가 주는 착화감은 이 스터드 모델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데스포르치의 이 쌍루이스 제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쉔크 강성이 확보돼서 실제로 움직여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쿠셔닝이 강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쿠셔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고 서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본다고 하면 이 제품이 마치 축구화를 신은 것처럼 스터드 있는 축구화를 신은 것 같은 그런 단단한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착화성에서 어떤 게 더 높냐? 제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발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TFR로서의 착화감 장점이 덜하기 때문에 문제는 신고 어느 정도 적용 성형 기간을 지나고 났을 경우에도 이 축구화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냐 하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뭐냐면 이 축구화는 그 성형 과정을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 신고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잘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우려가 전혀 없이 신발 자체로의 볼 컨트롤성은 나중 문제고 신었을 때 발이 주는 스트레스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신발이라고 하면 데스포르치는 어쨌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왼발은 극심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오른발이라고 하더라도 C3 같은 느낌은 안 준다 이거죠. 신발의 무게상으로 260g이고 요 C3 같은 경우는 한 230g? 40g 정도 되나? 예, 이거는 한 220g이니까 신발 자체의 무게에서도 이게 더 가벼워요.
가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여기 전체적으로 다 풀레인지 캥거루 가죽이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일본 가격으로는 이게 17,000원이고, 이게 15,400엔이니까, 약 1,6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 이렇다 그러면 이걸 데스포르트를 살 이유는 없다고 봐요. 시스리 쪽으로,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풋살 전문화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으로도 풋살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살 수밖에 없다. 제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만큼 발이 편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 무게상에도 그렇고, 실제로 신고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볼 컨트롤성에서, 우리가 이런 스터드의 축구화의 느낌이 잘 살아있고, 발에 잘 밀착이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데스포르치는 발에 딱 맞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중족부 헤드 쪽은 지나치게 타이트하고, 그래서 발에 여기만 타이트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 C3처럼 완벽한 일체감은 없으니까 당연히 이 두 제품 중에서는 C3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C3는 어쨌든 이제 그 국내에서도 지금 정식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구입 편의성 이런 거를 감안하고 AS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손도 사기 쉽진 않지만 살 수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낫다고 보는 거고, 왜 무게 같은 데서 좀 차이가 나느냐 보면 신발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발에 여기에 있는 길이들, 그러니까 미드솔 고무 부분에서부터 어퍼끝, 신발의 끝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면 아식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아식스가 이 전체적인 신발의 라인, 엣지 라인이 낮습니다. 이 데스포르치보다 5mm, 0.5mm 정도 낮아요. 5m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4.5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4mm 정도니까 4.5cm, 그러니까 5mm 차이가 나는 거죠. 길이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들이 5mm 정도 차이가 나요. 대신 이 앞쪽 부분 차이가 나는데 앞쪽 부분은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 눌러져서 그렇게 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신발의 외형상으로 토박스의 전체적인 크기 어느 정도 신은 이 시스리와 비교하는 게 약간 무리가 있긴 하지만 제가 자로 재본 바로는 여기가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었을 때 개방감 이런 것들이 이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신어도 발이 편하고 신발. 그 다음에 이제 볼 컨트롤성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볼은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거나 앞쪽에 연장되어 있는 고무 러버의 위치나 크기를 보면 데스포르츠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런 제품들도 신으면 아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신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실제로 신으면 그렇게 되죠. 시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토박스의 공간 높이 차이,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약간 플랫하게 만들어진 것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데스포르치인 경우에는 여기에 돗댐식으로 되어 있는 어퍼들이 쭉 해서 이 신발의 모양을 앞쪽이 플랫하게 만들어졌고, 아식스는 보시다시피 일반 C3 같은 경우는 일반 축구화 같은 라스트를 갖고 있는 형태에서 발이 들어가고 발을 잘 모아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양자의 쿠셔닝은 당연히 이 미드솔이 약간 낮은 이 C3 쪽이 쿠셔닝성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다만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지난 쿠셔닝이 많이 필요한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신고 풋살을 원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뭐 구독자 모임 때문에 이제 풋살장에 들어가서 풋살을 하는데, 사실 풋살장이라고 들어가면 그 구장의 잔디 형태가 3세대 이상급의 잔디도 길이도 길고 아직도 잔디가 완전히 죽지도 않았고 구장이 건설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다고는 하지만 사용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아직도 고무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 자체가 주는 인조잔디 상태가 나쁘질 않아서 이 제품으로 이제 그 운동장에서 그 사용했을 경우에 쿠셔닝 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필요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품을 장기간 신거나 아니면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제품을 장기간 신고 나면 어쨌든 간에 운동이 부정기적인 경우에는, 제가 요즘 이제 허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주일에 운동 횟수가 한 2회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4회 정도, 4회, 5회, 평균 5회에서 이제 2 정도, 이 2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 상태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중창으로 되어 있고, 쿠셔닝이 적은 신발을 신고, 풋살을 하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하게 되면, 사실 풋살이라는 것도, 짧은 기그 거리의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그 경우에 운동 직후에 나타나는 발등뼈 전체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피로도가. 그러니까 쿠셔닝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구장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구장이 굉장히 부드러운 구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쿠셔닝이 높은 신발일수록 사실은 그 피로도가 더클 수도 있다. 그 제가 이제 이 아스레타를 신고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발에 전달되는 피로도가 어쨌든 인조구장에서 FG를 신고 우리가 발목이나 무릎을 나 허리에 전달되는 그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떤 피로도와 비교를 하면 발등뼈 정도에서 느껴지는 피로도가 훨씬 적기 때문에 TFR을 신는 게 당연히 인조구장에서는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볼 컨트롤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을, 그러니까 이 낮은 정이이 부분 사이드 쪽이 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범용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복숭아뼈가 여기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엄브로 액셀레이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0.5mm인가를 더 높여놨기 때문에 이전 모델에 비해서 그게 이제 인사이드의 면적을 최적화시킨다는 방침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인사이드 설계가 바뀌면서 여기가 높아진 경우들인데, 지금 이 아식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사이드 쪽이 낮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신발의 정말 그 스파이크성,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파이크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그런 쪽에서 완성도가 높아요, 이 제품이. 대신 아스레타 같은 경우는 이 데스포르치랑 큰 차이가 없고, 말씀드렸지만 아식스는 패딩 자체가 사이드나 이쪽이 전부 다 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한 패딩이 여기인데, 이 패딩조차도 가늘게 끊어져 놨기 때문에 이 패딩 자체로 주는 느낌이, 두툼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 감각에 가장 유사한 제품은 C3고, 맨발 감각에서 비추어 본다 그러면 데스포르치는 요 C3와 그 다음에 요그 아스레타 중간 정도입니다. 왜냐면 아스레타가 굉장히 여기에 지금 스티칭,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여기에 있는 그 스티칭 부분들에 전부 다 패딩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미드솔도 미즈노를 신다가 이걸 신으시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는데, 미드솔의 높이도 높고 하기 때문에 최초에서 이제 그런 느낌의 이질감들이 있는데, 그 이질감들에 비하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경우에 실제로 이제 신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이러한 두툼한 느낌들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끼니까 이 제품이 편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되고, 이 데스포르치는 시스루와 비교하면 패딩의 양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조 가죽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C3에 비하면 어퍼 전체가 주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앞쪽에 사용된 패딩의 양은 이렇게 넣어서 만져보면 C3랑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신발의 구조적으로 여기는 앞쪽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덧댐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발이 들어갔을 때 전반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안에서 만져보면 신발의 홀드의 움직임성이 굉장히 적어요. 가죽이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대로 말하면 이 제품은 발 전체적인 앞쪽을 일단 홀드시켜주는 중족부의 전체적인 그 신발의 발 앞쪽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이 제품이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이 제품은 여기에 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좌우로 발이 움직일 가능성은 이쪽이 더 높다. 그러나 이두 제품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높은 홀드성을 원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맨발 감각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원한다고 하면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제품은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데스포르치랑 그 다음에 아슬레타 C3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신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일본 브랜드들이 각자가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화시켜서 제품을 차별화시켜놨고 그 차별화는 결국 여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축구화를 골라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상품의 다양성이 수요 다양한 수요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쨌든 데스포르치가 됐든 아니면 뭐 C3가 됐든 아슬레타가 됐든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어떤 용도로 맞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신발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축구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 축구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 축구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는 것들을 잘 인지하고 그 인지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러니까 발 때 일단 편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볼 컨트롤성에서의 어떤 유리한 점들이 확보되어 있는 신발들. 뭐 이런 폭넓 이 제품의 전체적인 이 아웃솔 면적, 전족부 쪽의 면적은 C3보다도 미세하게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은 어떤 부분을 재더라도 아식스보다는 미세하게 뭐 이런 사이드 부분은 5mm, 뭐 이쪽 부분도 한 3mm, 여기 아웃솔 여기 중족부 헤드 쪽에 길이상으로도 약 한 3mm 정도가 더 폭넓게 자리 잡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데스포르치가 주는 안정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3가 주는 자유로움이 이 데스포르치 안정성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들의 색깔들이 딱딱딱딱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셔닝으로 본다 그러면 1등이 이거고 2등이 이거고 이게 3등이 되고 C3가 그 다음에 착화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맨발 관계에 가까운 거는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이게 3등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발의 홀드성을 따진다 그러면 이게 1등이 되고 이게 2등이 되고 이게 3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적인 축구화에 착용을 했을 때 스너그핏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컴포트블 즉 발이 주는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면 이게 1등이 되고 이게 2등이 되고 이게 3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성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건 차이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그립성을 인조구장에서 비교를 한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립에 비교는 없고 무게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1등 이게 2등 이게 3등 아마 이게 아슬레타가 제 기억으로 2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260 정도니까 이 데스포르치랑 비교하면 약간 더 무겁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딩의 양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A005 같은 경우에 그래 패딩 제 개인적으로는 이 A005가 아니라 A001 제가 원래 사용했던 모델이 사실은 이 A005보다는 더 착화 편의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용감 이런 것들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슬레타인 경우에 A005로 와서 신발의 구조, 형태 이런 것들이 약간 미세한 변화들이 있긴 한데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A005와 A001 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비교를 하면 A001 쪽이 역시 A005보다는 조금 더 착화 편의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제 A001이 어떻게 개선 모델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이 제품을 신고 운동을 해보면 역시 이 겨울에는 가죽 축구예요. 겨울에는 가죽 축구하고 패딩이 많이 된 쪽이 역시 유리하게 나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포르치드에 여기 지금 뭐죠 이게 메시, 사이드 메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쪽에도 지금 앞에, 여기 작은 구멍들이 있는 쪽을 통해서, 이 빛이 통과되는 걸 보면, 물도 통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위, 바람 이런 것도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발이 약간 시려 물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이제, 비가 오거나 물기가 많은 그라운드라고 하면, 이 사이드 메시지를 통해서 흡수되는 거나, 여기에 있는 5개 구멍, 6개죠. 구멍이 조그맣게 앞에 6개의 구멍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 통해서는 물이 많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여기 메시가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텅은 반대편으로는 지금 메시 안쪽으로 인조 그 가죽을 대서 물이 직접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메시라서 물이 많이 여기 닿으면 들어갈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는 않고 대신에 여기 있는 폼은 이런 종류의 폼이나 패딩은 모두가 물을 들어가게 되면 물을 머금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물을 밖으로 발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운동장의 상태가 잦은 이슬이 내려 있거나 물에 자주 젖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두툼한 패딩으로 되어 있는 아스레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딩은 무조건 물에 젖으면 그 상태로 무게가 증가에 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아식스처럼 패딩의 양이 적고 그러면 패딩이 없고 하면 그냥 가죽 자체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젖는 양은 굉장히 적고 물을 흡수하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소재에 대한 이해 아니면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구장에서 사용을, 어떤 축구화를 사용하는 게 최적인가, 이제 그 최적이라고 할 때 그럼 최적이 기능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사용 편의성,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사용 편의성인데, 사용 편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편해야 된다는 게 우선이고요. 그 편함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무게가 어떠냐, 그 다음에 볼, 착화감이 어떠냐, 그 다음에 족행과 라스트 핏,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함의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볼 컨트롤성에서 볼 컨트롤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볼 컨트롤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떤 게 적으냐 하는 것만 찾아보면 사실은 축구화 선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물론 제 설명이 굉장히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각 제품은 확실한 자기 개성을 갖고 있고 특유의 라스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그 대상자 소비자층을 겨냥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받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은 역시 제 리뷰 기본으로, 그 다음 세 가지 제품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세 개를 다 살 수 있는 여유가 계신 분 다 사시면 되고,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운동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와 이거 이런 것들 중에서 11대 11 게임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11대 11 경기를 하는데 인조잔디고 동일한 인조잔디에서 만약에 그 인조잔디 상태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본인의 경기 습관이 아니면 무게감이나 이런 축구화를 선택할 때 기준이 경기 습관과 그 다음에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롱킥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뭐 뛰는 양이 많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뭐 쿠셔닝이 조금 더 있는 게 좋지 않냐, 그 다음에 쉔크 강성이 좋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보통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45분 45분 90분 경기를 소화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리고 대개 25분 35분의 쿼터를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회 착용 시간, 경기 시간이 30분 내외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제품을 착용을 하더라도 체력 손실이나 아니면 경기력 상상, 경기력 손실 이런 차원에서 크게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TFI인 경우에는 킥력 손실 때문에 공의 비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냐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거리를 결정하는 것도 개인의 힘의 역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를 가지고 TFR가 그 일반 스터드 있는 모델에 비해서 비거리가 떨어지고 슈팅 파워가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TFR를 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게 적합하냐? 사실은 거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신더라도 본인이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예를 들면 이게 중창이 얇다, 그러니까 중창이 두껍다, 그 다음 무게가 무겁다, 그 다음에 그 패딩이 너무 지나치게 두껍다, 이런 것들은 신고 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개인의 그 심리적 부담, 축구화를 신는 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불안감,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부만 남는 거지, 실제적으로 경기력 차원에서 경기력 차를 크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스타일이나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쪽, 예, 그런 쪽. 예를 들면 무게가 이게 20g, 30g이 더 가볍다, C3가. 그렇다고 해서 체력이 20%, 30%가 절감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구화가 사용되고 있는 발, 경기력, 인체 체중이나 인체에 가해지는 무게 중에서 신발에서 우리가 그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 무게 20g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그리고 쉔크 강성에 따라서 공의 비거리가 이 스터드 있는 모델과 일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거리를 5m, 10m씩 늘려주거나 줄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축구화가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성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미미한 특성, 그러니까 제품이 갖고 있는 성능이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착화감의 차별로서 신발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고 착화감 차별이라고 하면 결국 본인의 발에 잘 맞는 편한 축구화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이제 그게 이 지금 말씀드린 정도면 사실은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은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상루이스는 지나친 쿠셔닝 여부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떠나서 어쨌든 이 라스트가 평범하게 신을 수 있는 누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서 신어도 될 걸 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반드시 오른발 왼발 두 개를 다 충분히 체크를 해보고 나서 구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선 왼발이 아예 안 맞기 때문에 제 발 그 하나 제 피감에는 예, 이거를 신고 그냥 샘플로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반품하라고 뭐 다른 캄피나스를 다시 알아봐야 되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C3나 아슬레트에 비하면 쌍루이스는 즉각적으로 안심하고 바로 신을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면밀한 핏감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그럼 사이즈를 260으로 가야 되지 않냐. 260으로 하면 결국 안 맞는 거죠, 길이가 길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다 255로 잘 맞는 편인데 예, 이 제품이 극단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못 신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신발은 제 발과 잘 안 맞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길이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길이를 늘려서 나중에 신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데스포르츠라는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을 것이냐 하는 점만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3, 그 다음에 아슬레타와 그 다음 데스포르츠의 최신 제품 쌍루이스 KT 프로 1 제품에 대한 비교 리뷰였고요. 이 리뷰를 보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TF화, 그 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구입해야 할 TF화 어떻게 구성을 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